맞아요. 지형사님이 살린 박선호 형사.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. 선호 형은 죽었었잖아요. 근데 살리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. 죽을 날짜에 죽을 장소만 피하게 하면 됐으니까. 차정석 씨 되시죠? 어디 가요? 뭐야 이씨. 정말 일일이 한 명 한 명 살렸겠어요? 범인 한 사람만 해결하면 간단한 건데. 지영주를 알아요? 오명철 씨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죠. 오늘 지영주 형사를 죽일 거라는 것도. 근데 진짜 복수가 뭔지 알아요? 그냥 죽여버리는 건 너무 쉽게 끝내는 거예요.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게 진짜 복수죠. 근데 누가 그러대? 그냥 죽여버리는 거는 너무 쉽게 끝내는 거라고.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게 해야지! 그게 진짜 복수라고. 다섯 번째 리셋까지 오명철 씨가 죽이려던 건 형사님이었어요. 매번 실패해서 형사님한테 체포당했었죠. 그 운명을 살짝 비틀어본 것뿐이에요. 오명철 씨 덕분에 여러분과 함께 리셋할 수 있었던 거고요.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다고. 내가 형을 살려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까? 그렇게 되나요?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? 살려야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.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충분히 알면서.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. 누군가는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보고 싶어서.